Times. 네, 초심자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피니티를 몇 년 만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어피니티 사실 최근에도 했었어요. 아, 했었어요? 2020년에도 했었습니다. 아, 이거 작년인데 생각이 나나? 네, 어피니티 최근에 했었던 거 2019년도부터 한번 보면은요, 어피니티 이제 뭐 초심자 여러분들이 뭐 워낙에 이제 좋아하시는 모델들이고 가격이 싸다 보니까 네. 많은 이제 수요가 있었는데, 근데 또 그 막 9점 막 9.5점 막 이렇게 받진 못하는 게 가격이 싼 만큼 사운드도 이제 또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확실히 저가형 느낌이 납니다. 네. 2019년 3월 6일 날에 썼던 어피니티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인디언 로럴 모델이 가격이 오늘이 399,000원, 그때가 388,000원. 가격이 참 88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어피니티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인디언 로럴 4월 8일 날에 썼던 거. 그것도 88이네요. 네, 이거는 이제 팩토리 스페셜런이 아니고 그냥. 기본 모델이었는데 88 이것도. 그 다음에 HSS 이거는 오. 네, 88. 다 88이네. 네. 어피니티 텔레 88.5. 오. 네, 싸고 적당한 텔레. 초심자 건강에 좋다. 뭐 이런 거. 텔레 인디언 로럴 요거 428,000원. 이거 88. 다 88이야, 다 88. 그러니까 얼마나 적당하고 무난했는지 이것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오늘은 오랜만에 과연 어떻게 점수를 받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쉘핑크 소닉블루 두 가지 색상 중에 쉘핑크 색상 가지고 나왔고요. 자, 제일 최근에 했던 거랑 그러고 보니까 혹시나 스펙이 변동된 게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은 기존 거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이 팬더 팩토리 스페셜 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디 목재입니다. 바디가 원래 기존의 어피니티가 전부 다 엘더였거든요. 예. 텔레스트렛 할 거 없이. 근데 얘는 지금 포플러로 다운그레이드라고 봐야 되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난 다음 시간에도 포플러인데 이게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30만 원대로 맞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재 다운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는 야, 아직까지도 30만 원대를 유지하는 게 대단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 엘더에서 포플로로 스펙이 변경됐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운드는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싼 소리가 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포플러가 뭐 포플러가 고가 형태에도 쓰여요. 막 네.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예전에 무슨 뭐 스티브 모스 이런 기타에도 쓰이기는 하는데 저가형에서 엘더에서 포플러로 갔다 사운드가 좀 더 가벼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포플러 오늘 뭐 이 엘더에서 포플러로 바뀌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악재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따라 오늘 점수가 많이 갈리겠네요. 399,000원 스펙 살펴볼게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99.5cm, 무게는 2.86kg, 두께는 39+1mm, 12프레트 뒷뜰레는 74mm. 바디는 막 말씀드렸던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된 포플러고요. 넥은 네. 메이플 C쉐임 넥 사틴 우레탄 피니쉬인데 뭐 피니쉬가 아예 그냥 없다 없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장작을 잡는 느낌입니다. 강목 잡는 느낌이에요. 그냥 진짜. 약간, 네,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이고요. 신세틱 본넛의 너트너비 40.6mm로 굉장히 넥이 좁습니다. 좁고, 너트너비가. 좁고 가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판 인디언 로럴, 지판 공열 반지는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미디엄 점버 프렛, 스탠다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 마스터 볼륨 2톤, 5A 픽업 셀렉터,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다 아는 스펙 그대로입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고요. 네, 약간 드라이해요. 네. 네, 그 예전에 엘도에 비해서 사운드가 좀 더 성기게 네, 느껴지는 좀 느낌이랄까? 밀도가 딱 빠졌고요, 좀. 네. 약간 확실히 그 사운드의 그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가격대가 느껴지는 사운드예요.
마샬로 복습. 뭐가 없죠.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가성비 좋았던 기타들이 이 스쿼드 시스템에서 조금 이제 좀 네, 사운드 좀, 점수가 좀 확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네. 피해를 좀 보겠죠. 피해를 많이 보겠죠. 네. 아쉽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뭔가 좀 미장을 해서 네, 뭔가 확실히 그 클린톤이 워낙에 뭐가 없다 보니까 템빠를 좀 받는 게 좋네요. 네, 이건 오히려 듀얼리스트는 괜찮습니다. 네, 레드락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랄까? 그러니까 밥을 사 먹는데 네. 우리가 가성비가 흔히 좋다고 얘기하는 건 싸고 맛있는 게 가성비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얘는 진짜 싼데 맛있진 않아요. 그냥 먹을 만한 거야. 그냥 뭐 배고프니까 뭐 싼 이 정도로 싸게 주는 게 어디야라는 느낌. 퀄리티는 거의 약간 훈련소 식판박 같은 느낌이랄까? 훈련소는 식판박 뭐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먹어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듀얼리스트랑 레드락스를 밟았을 때 느낌은 이 밥 자체는 별게 없는데 네. 이 템빨 아까 네. 잘 받는다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거기에다 먹으라고 참기름이랑 고추장 딱 던져주는 네, 느낌이란 말이에요. 김가루 충분히 쫙 먹을 만한 네. 느낌. 그죠? 듀얼리스트가 김가루, 네. 레드락스가 고추장. 고추장. 예,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딱 밟으면은 그것만 있어도 사실 밥 먹을 만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그 맨쌀밥 사운드 딱 들어봤을 때 네. 뭐가 없어요. 뭐, 네. 아, 뭐 확실히 뭐가 없습니다. 네. 예전에 엘더 때에 비해서도 더 없어요. 마샬 기회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그 쌈장. 네, 네 쌈장. 쌈장도 괜찮네요. 근데 확실히 그런 게 딱 느껴지실 텐데 선명도가 별로 없다는 네, 거. 네, 좀 흐릿하죠. 약간 네, 전반적으로. EQ잉도 좀 약간 중구난방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확실히 싼 기타는 그 싼 기타 가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스펙으로서의 한계가 있는데 이게 엘더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느껴지긴 해요. 포플라가 지금. 네. 자,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공간계 한번 네, 공간계. 붙여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플라스까지 넣어서 그 뭘 더 많이 막 파채도 넣고 다 했는데 이제 들어볼까요?
맞네요. 역시 네. 템빨은 잘 맞는 템빨,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이제 기본기 자체가 되게 심플하다 보니까 이펙팅을 받았을 때 되게 그 이펙트의 특징이 확확 드러나는 그 점은 좋네요. 네. 자, 그럼 반주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촉촉한 네. 사운드. 어피니티 스트라토캐스터 인디언 로럴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우리 뭐 기린이 그러면 뭐죠? 기타 어린이. 예, 기린이. 예, 기린이 여러분 빨리 시작하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거 드릴게요. 군대 식판밥. 아, 식판밥. 근데 꼭 훈련소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소 식판밥 이렇게 드릴게요. 맞아요. 훈련소 정도의 네. 느낌. 예. 그냥 뭐 허기를 달래기에 네, 적절한 네, 그런 느낌입니다. 예.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어렵습니다. 이 좀 저가형 이런 초보 모델도 스쿼드 주기가 이게 어렵네요. 이게, 네. 이게 처음입니다. 이거 스쿼드 시스템 들어와갖고. 맞아요. 초보자 이렇게까지 네. 싼 기타는 처음인데 네. 이게 어쨌든 뭐 편의성이랑 디자인 같은 거는 막 그렇게까지 내려갈 만한 여지가 많지 않잖아요. 그냥 뭐 딱 보면은 그냥 괜히 색깔도 이쁘고 네. 편의성은 뭐 말 그대로 그냥 사운드의 퀄리티랑 상관없이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는가, 뭐 범용성이 있는가, 뭐 약간 네. 이런 느낌이라. 네. 그런 부분에서 하드 캐리에서 다행입니다. 왜냐면 사운드 점수가 너무 낮으니까. 오우,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선생님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16, 네. 네,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총점 60점이고요. 전 사운드 17,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4 해서 62점, 평균 61점. 61점입니다. 네, 이렇게 61점. 뭐 턱걸이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할 때 야, 이거 사운드에서 가중치가 있으니까 막 50점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다행히 60점은 넘었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격대가 점수를 치고 이렇게 쭉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게 사운드가 사실 이 40%를 차지하는데 네, 50만 원도 안 하는 이 기타가 사운드 제가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 했었던 그런 기억을 통틀어 봐도 50만 원 언더에서는 사운드 베스트여도 20점대 한 초중반 넘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한 20, 한 뭐 한 3, 4 정도가 맥시멈일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뭐 가성비가 뭐 암만 잘 나와봐도 네. 암만 잘 나와봐도 뭐 한 18, 19 받는다고 해도 거기서 이미 점수에서 깎아먹은 게 16점, 17점이 되니까 올라가려고 이게 진짜 나머지 게 거의 뭐 만점이 나오지 않으면은 고득점 받기가 네,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 한 3, 40만 원대의 기타들이 계속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우리 이거 할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막 이렇게 입시 보는 고3 학생들 놓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해 준 건 너는 저기 사회 탐구를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점수 분포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너는 사운드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사운드, 다 안 돼. 야, 모의고사 열 번 보고 사운드 1만 올려. 막 거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거의 학생들 너는 딴 건 다 괜찮은데 학교만 좀 나오면 될 텐데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예. 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이 점수를 자체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지 텔레 인디안 로럴 같은 가격입니다.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가형의 스쿼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